예로부터 바다는 삶과 죽음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여러 이야기들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의 작은 미술관 스페이스 미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미조가 위치한 남해군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와 달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스페이스 미조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미조는 남해의 최남단에 있는 미조항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냉동창고였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와 공연, 그리고 MD샵,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미조는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 관심이 있는 아티스트나 예술가들이 와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미조 바다의 삶 전시에서는 바다에서 마주친 삶을 예술적 조형 언어로 치환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삶과 풍경 사이 선명한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고 삶이 풍경에 녹아있는 공간인 미조에서 추상적 개념이었던 삶, 평면적 풍경으로 묘사되는 바다가 미조에서 펼쳐집니다. 잔잔한 바다의 표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삶의 파도 속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미조는 높고 차가운 냉동창고로 녹슨 파이프와 흔적들 대신 예술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522년에 설치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항인 남해 미조항. 어선들과 그 안에 담긴 어민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곳. 500년간 어민들이 그어낸 생의 흔적을 품고 있는 미조 바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화자 역할을 해내고 있는 남해 작은 미술관 스페이스 미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